함춘호의 폭성. 80년대로 접어들면서 대한민국 음악은 정말 많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속옷 속옷 실을 읊듯이 노래하던 그런 형태에서 밴드 음악의 다양화, 그리고 가수들 가창력의 극대화, 이런 음악들로 인해서 가요계는 정말 다양한 음악들을 경험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죠. 오늘의 한풀리, 이 음악 한번 얹어볼 거예요. 대한민국 가수로서는 정말 대단한 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냐고요? 조용필 선배님 얘기해보라고 해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조용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대단했어요. 그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 가면은 하루 종일 조용필의 노래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용필의 음악, 그리고 그와 함께한 위대한 탄생. 지금 몇 년 된 건가요? 한 40년 됐네요. 위대한 탄생이. 위대한 탄생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요, 기타에는 돌아가신 곽경옥 선배님, 그리고 베이스에는 베이시스트 김태관 선배님, 키보디스트의 김청산, 드럼의 이건태, 그리고 객원으로 활동했던 작곡가 겸 키보디스트 이효준 선배님도 함께 하셨었죠. 저희들한테는 그 음악을 듣는 것이 무척 새롭고 신선하고 젊음을 대변하는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었죠. 많은 음악을 냈지만, 많은 곡들을 발표했지만, 오늘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에는요 이 곡 한번 얹어보고 싶어요. 촛불. 곡을 듣고 있으면은 막 폐부가 끓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타는 또 얼마나 열정적인지. 기타리스트였던 곽경호 선배님하고는 녹음실에서 같이 녹음을 하게 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제 눈에 하트가 뿅뿅뿅뿅,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하트가 그려졌던 그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조용필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위대한 탄생의 연주가 돋보이는 그런 곡입니다. 오늘의 한플리, 조용필의 촛불입니다.
먼저 꺼진다면 꺼진다면